자, 이번 표현은요. 누가 데리러 올 거야 하는 표현인데요. Who is going to pick me up? 이라는 표현이네요. Who is going? Going. 보시죠. go 자체가 원래 go. 이렇게 한다고 했죠? ing가 붙였으니까 going to pick me up.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은요. Excuse me는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cuse me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써 있는 거 보고 이렇게 연습하지만 결국 소리를 우리가 기억하겠죠. 그래야지 뭐, 아, 이건 크고 쓴 작고 이렇게 하시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연습해서 소리로 내걸 만든다. Excuse me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Where is the duty free. free가 f 사운드라서 f 써줬고요. 그리고 free가 아니라 free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작게. 그리고 상점을 shop 이렇게 하죠. shop 이렇게 하는 건 어떤 다른 조건이 있었을 때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shop은요. shop이 아니라 shop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요. What time is our flight? 우리 비행 시간이 몇 시야 하는 표현이네요. 자, what time is our sound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flight, t 작아져야죠. flight 안 됩니다. flight. 자, 다음 표현은요. 짐을 잊어버렸어요라는 표현입니다. I lost my luggage. I lost. 자, lost도 보시죠. L로 시작했죠. 그래서 앞에 을을 붙여줬어요. 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I 해서 로우를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만 로스트가 되죠. 그렇지 않고 갑자기 로스트 안 됩니다. I lost my luggage. 여기서 또 을이 나왔네요. luggage. 을 발음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발음에 관한 얘기는 다 끝났는데요. 우리 자, 교재 전체에 걸쳐서 이 표현들이 쓰여 있으니까 보면서 주의해서 영어 발음을 되도록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준비했고요. 자, 여러분, 이것은 이 보조 자료고요. 좀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서 따라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